잘된 거죠? 네? 잘된 거죠? 일단은 네,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무대고요. 뭐 계약 뭐 기간이나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에 갔을 때보다 좀 더 설레이는 것 같고 예, 그런 거 제가 20대 초반의 나이는 아니지만 도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앞에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. 사실 뭐 좀 더 일찍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가족도 있고 뭐 금전적인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스페인이란 무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동경해왔던 무대고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돈이고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도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조금 뭐 지연되고 또 제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편하다는 게 뭐 프로 선수로서 은퇴하는 날까지 좀 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예, 편한 건 없는 것 같고 저도 뭐 사실 뭐 여러 생각이 좀 많이 있었고 뭐 다 아시다시피 또 K리그에 갈 수 없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뭐 최근 한 3주 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많이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제 앞길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도 많이 했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또 리그에 뛸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뭐 제가 아직 뭐 컨디션이 이제 경기를 뛴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제가 그런 감각을 찾아야 되는 또 숙제가 있긴 하지만 그냥 그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. 네,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. 죄송하지만 네. 아무튼 뭐 1부 리그에 있는 팀이고 가자마자 이제 뭐 경기가 5월 달까지 보니까 뭐 한 13경기 정도 남았는데 뭐 최대한 경기를 많이 뛸 수 있게끔 몸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기대가 되죠. 네, 당연히 기대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프리미어리그에 처음 갔을 때보다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좋아했던 리그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팀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선수들과 같이 뭐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경험이고 또 앞으로 뭐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나중에 은퇴를 해서도 제가 어떤 축구 쪽에 뭐 일을 할 때도 저한테는 가장 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, 제가. 예. 네. 뭐 여기서 뭐 다 정말 설명드리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사실 저한테는 FC 서울에 뭐 K리그로 다시 돌아간다면 FC 서울에 들어가는 게 가장 첫 번째 뭐 조건이었고 또 제가 거기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저를 정말 응원해 주시고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경력을 통해서 저한테 정말 많은 격려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아쉬운 부분이 이제 K리그에서 제가 뭐 물론 나중에 뭐 정말 나이를 많이 먹고 와서 은퇴를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제가 젊었을 때 와서 제가 조금 더 제 퍼포먼스에 자신이 있을 때 팬들에게도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싶었고 또 한국 제가 대표팀을 은퇴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팬들에게도 제가 사실 저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K리그로 돌아온다면 뭐 그분들에게도 제가 뭐 20살 때 저랑 지금의 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팬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지만 K리그로 돌아가는 거에 가장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. 근데 뭐 서울에서 뭐 제가 진작 뭐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좀 어렵게 됐었는데 아쉬운 부분은 제가
뭐 서울 기사를 보니까 뭐 제가 뭐 팀이 구성이 다 완료가 되고 뭐 제가 그때 와서 뭐 서울에게 입단을 추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고요. 12월 달부터 서울에서 벌써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코칭 스태프와 상의한 뒤로 저한테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었고요. 그래서 이제 뭐 또 전북이라는 정말 좋은 팀에서 저한테 저의 가치를 많이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위약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제가 위약금을 내지 않고 전북을 보내달라 뭐 그런 뭐 또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일단은 전북에 대해서 서울과 상의를 해서 왜냐면 서울이 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북이란 팀에 또 K리그에서 제가 뛸 수 있는 분명히 좋은 기회였고 그래서 그런 위약금 문제도 사실 서울하고 잘 해결해 보려고 뭐 제가 뭐 들어놓지도 않았고 제가 뭐 보내달라고 떼쓰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계약서는 계약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조차도 뭐 서울에서는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전북을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고 근데 그래서 참 한 2주 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2주 동안 참 많이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냥 뭔가 제가 뭐 그동안 또 대표팀을 은퇴하고 또 지난 뭐 3, 4개월 정도 뉴캐슬에서 경기를 나가지 못해서 서울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사실 뭐 지난 뭐 10년 동안 여러 팀들과 협상을 해보고 또 여러 또 감독님을 만나보고 이 팀이 정말 나를 원하는구나라고 뭐 느껴져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고 뭐 제가 더 좀 속상한 거는 이제 팩트를 넘어서 언론에 자꾸 좀 거짓된 정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마음이 힘들었고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만은 뭐 일단은 K리그 팬분들한테 특히 이제 서울 팬분들한테 상당히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저는 영국에서 사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한국으로 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다 결렬이 돼서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래서 하여튼 뭐 참 뭐 팬분들도 사실 많이 아쉬워하시겠지만은 뭐 그보다 좀 제가 더 좀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뭐 사실 모르겠어요. 네, 이번에 제가 협상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제가 돈을 정말 쫓고 뭐 다른 걸 원했다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겠죠. 한국에 들어올 필요도 없고.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보다 제가 또 뭐 이런 팬분들이나 또 구단과 제가 모티베이션을 함께 가지고 가면서 뭔가를 이뤄낸다는 그런 좀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참 저한테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한국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. 그거는 저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많은 걸 느낀 것 같고 뭐 사실 또 어떤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뭐 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해외에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. 하여튼 이번에 정말 좀 제가 좀 많이 협상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고 또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해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있죠, 당연히. 예, 우려되는 게 있고, 사실 저는 진짜 시끄러워지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데, 그래서 뭐 제가
소송 얘기도 하고 뭐 위약금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. 사실 뭐 저는 소송을 갈 생각도 없었고 사실 서울 구단과 원만하게 얘기를 해서 정말 제가 제가 K리그에서 뭐 정말 많은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사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또 거기에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선수들도 이제 모든 걸 지금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뭐 그 선수들이 언제까지 유럽에서 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분명히 이제 나이가 들고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선수들이 과연 K리그로 복귀하려고 하겠느냐라는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왜 좀 더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올 수도 있었지만 지금 왜 오고 싶었냐면 그런 거를 선수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. 왜냐면 다들 뭐 인식이란 게 다들 뭐 은퇴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은퇴를 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젊었을 때 내가 뭔가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제가 와서 구단과 함께 뭔가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른 뉘앙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나. 뭐 정말 구단이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여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뭔가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정말 선수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저는 느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선수들도 앞으로 이제 뭐 이청용 선수, 구자철 선수 뭐 더 나아가서는 또 K리그에서 데뷔한 친구들이 지금 해외에서 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썩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좀 마음이 아쉽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아니요, 바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일단은 가서 최대한 좀 뭐 팀하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 팀 훈련을 지금 전혀 못해서 좀 팀 훈련을 하면서 몸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근데 뭐 사실 짧든 길든 뭐 사실 저한테는 중요한 것은 이제 라리가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뭐 구단에서 뭐 짧게 계약을 한다고 해도 사실 저는 크게 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고요. 일단은 제가 뭐 그동안 좀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구단에서 뭐 사실 짧게 계약을 하자고 해도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일단은 그 무대에서 또 그냥 행복하잖아요. 예, 거기서 또 다시 제가 사실 유럽 무대에서 스페인이 아니었다면 다른 나라였다면 사실 좀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을 텐데 예, 그만큼 제가 그 무대를 동경을 했고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고 이제 최대한 이제 몸을 빨리 만드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예. 근데 뭐 참 주위에서는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뭐 너도 좀 편하게 뭐 좀 살아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네. 편하게 살고 싶은데, 예, 네, 그니까, 도전을 또, 그니까, 유럽에서 여기 들어올 때 분명히, 아, 이제는 정말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또 막상 이렇게 기회가 오니까 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, 사실 선택지에 대해서도 뭐, 여러 가지 좀 옵션이 있었는데, 가족들도 그렇고, 또 주위에서도, 너가 정말 원한다면 도전을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. 그 기회를 잡고자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사실 뉴캐슬에 있을 때는 경기를 좀 못 나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. 경기를 못 나왔기 때문에
제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좀 했던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, 그리고 근데 사실 이번 또 K리그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참 여의치가 않아서, 그럼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모티베이션을 가진 건 사실이고, 그쪽 무대에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앞으로도 뭐 또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번 결정은 제가 좀 더 도전해보고 또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뭐 익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족들도 지금 뭐 떨어져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족들도 많이 응원을 해줬고, 주위에서도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